자, 이전 동영상에서 우리가 객체화가 무엇인가, 또 오브젝트 모델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죠. 즉, 브라우저 또는 웹페이지, 이러한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객체가 필요하고 그 객체를 만드는 주체는 웹브라우저가 만들어서 준비를 해놓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준비되어 있는 객체를 자바스크립트란 언어를 통해서 제어하는 걸 통해서 웹브라우저 또는 문서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전 시간의 수업의 요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자, 브라우저는 이런 객체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라는 객체가 있어요. 윈도우라는 객체 우리 이전 시간에 살펴봤죠. 자, 윈도우 객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전역 객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윈도우 또는 프레임과 같은 것을 제어하기 위한 객체입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 객체가 갖고 있는 여러 프로퍼티 중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퍼티가 바로 다큐먼트라는 프로퍼티예요. 자, 이 프로퍼티에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자, 이전에 우리 전 동영상에서 살펴봤던 예제 페이지로 넘어왔고요. 자, window.document라고 하면 이 document라고 하는 저 객체에 우리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는 window라고 하는 객체의 프로퍼티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예요. 그런데 window 객체는 전역 객체라는 특수한 객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윈도우라고 하는 저것을 이렇게 생략하고 실행을 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앞에다가 객체의 이름을 기술해 주지 않으면 이 객체는 자동으로 또 암시적으로 윈도우 객체의 자식인 윈도우 객체의 프로퍼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앞에 윈도우를 쓰지 않는 것과 쓰는 것은 정확하게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다큐먼트라는 객체가 있고 그 다큐먼트라는 객체는 이렇게 윈도우 객체의 프로퍼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다큐먼트 객체가 하는 역할은 웹페이지에 있는 문서 뭐 body 태그라든지 img 태그라든지 자, 이러한 태그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정도만 있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큐먼트라는 객체가 갖고 있는 기능은 바로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OM이라는 것은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란 뜻이에요. 이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라는 것은 현재 이 웹페이지, 현재 이 웹브라우저가 가리키고 있는 URL을 알아낸다거나 또는 현재 이 웹브라우저가 표시하고 있는 페이지를 리로드한다거나 또는 경고창을 띄운다거나 자, 이러한 것들을 담당하는 객체인데요. 이 객체는 윈도우 객체의 프로퍼티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즉, 다큐먼트라는 객체도 윈도우 객체의 프로퍼티이고요. 자, 이 BOM,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라는 것을 위해서 브라우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객체 역시도 윈도우 객체의 프로퍼티라는 것이죠. 그 윈도우 객체의 프로퍼티 중에는 다큐먼트라는 프로퍼티도 있지만 이 다큐먼트라는 프로퍼티는 예, 문서를 제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객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프로퍼티는 역시 윈도우의 프로퍼티이지만 별도로 DOM이라는 분류를 쓰고 있다라고만 있다는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객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객체들, 윈도우 객체의 또 다른 프로퍼티로는 자바스크립트 코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어. 자,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는 이것을 통해서 브라우저를 제어할 수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제어할 수도 있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 Node.js와 같은 서버 측 자바스크립트를 제어할 수도 있죠. 이거 외에도 수많은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할 수 있는 이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DOM, 문서를 제어합니다. BOM, 브라우저 자체를 제어해요. 자, 이것들은 바로 브라우저라는 호스트 환경에서만 존재하는 객체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어하는 대상이 구글 앱스 스크립트라면 DOM과 BOM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구글 지메일이나 이러한 시스템들을 제어하기 위한 객체들이 존재할 거예요. 노드.js도 마찬가지로 예, 브라우저와는 다른 객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각각의 언어들을 제어하는 공통적인 언어는 바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객체들이 존재하는데 array, function, date 이런 여러가지 객체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코어에 해당되는 이 객체들은 그 호스트 환경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제어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이러한 객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브라우저도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제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객체들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것이 우리 수업의 가장 큰 틀의 테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테두리 안에 각각의 다양한 객체들의 사용법들을 익히고 자, 이게 DOM이고 이게 BOM이고 이게 자바스크립트 코어라고 한다면요. 여기에 있는, 여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객체들의 사용법을 익히는 걸 통해서 브라우저로 할 수 있는 일과 브라우저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프로그래밍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자신이 처해 있는 맥락에서 어떠한 코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이 결국에는 웹브라우저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 수업의 전체적인 그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우리 수업은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문법적인 요소들, 그러한 그 코드, 제가 코딩했던 내용들, 그러한 것에 주목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고 고민하고 있으면 제 수업은 실패한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것은 예,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브라우저를 제어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파악하셨다면 이번 수업은 성공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브젝트 모델인가,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